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마글마글 장문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본문형 총정리. 오늘 뭐 한다고? 기본문형 총정리. 자,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 뭐야? 주동목하고 뭐 배웠지? 주비디. 요거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뭐로 간다고? 영작 할 땐 주어를 뭘로 간다고? 주어가 사람인가 뭐야? 사람인가 어떻게? 사물인가로 봐야 되고. 그리고 문법 문제 풀 때는 뭘로 그렸어? 명사를. 그치?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셀 수 없는 명사인가? 셀 수 없는 명사는 뭐죠? 애기가 죽은대지. 자, 이제 주어를 사람하고 사물로 했을 때 나오는 문형 전체를 오늘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일단 보자. 기왁수포댓. 시작. 기왁수포댓. 뭐라고? 기왁수포댓이야. 기본과 확장을 외우면, 자, 영어 공부 잘하면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영어를 미리 다 해놓으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있지, 그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고3 영어까지 다 끝내버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공부할 시간이 많아 안 많아? 공부할 시간이 많지. 놀 시간도 있어 없어? 많이 있지, 그치? 그래서 미리미리 다 해놓으면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다 해놓으면 갈수록 편하다, 그지? 공부는. 자,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을 먼저 하고, 그지? 그 다음에 해야 된 일을 하면은 뭐가 돼? 안 되지. 먼저야? 해야 된 일을 해야지 뭐지? 나중에?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즐거운 일을 먼저 하면 안 되고 뭐야?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돼. 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게 아니야.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해야 될 일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복은 뭘로 얻는 거야? 책임감으로 얻는 거다. 그래서 일단 해야 된 일을 다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겠지? 자, 일단 이렇게 외워야 돼. 기본. 기본하고 뭘 외워? 영어하고 기본하고 뭘 외워? 확장을 외우면 뭘 포기할 수 없다? 수학을 포기할 수 없게 that, yeah, okay? 그래서 기확, 수포, that, 시작. 기확, 수포, that. 이것만 알면 영어의 전체 문형을 다 할 수 있어. 뭐라고? 기확, 수포, that이야. 뭐라? 기확, 수포, that. 기본하고 뭐를? 확장을 내오면 수학을 포기할 수 없게 that이야. 뭐라고? 기본하고 뭐라? 확장을, 기본하고 뭐야? 확장을 외우면 수학을 포기할 수 없게 돼. 따르자. Don't give up. Don't give up. 뭐를 포기하지 않게 된다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야. 이게 뭐냐면 영어의 전체 기본 문장입니다. 뭐라고? 영어의 전체 기본 문장. 자, 영어 첫 번째 기본부터 갈게. 영어의 기본은 뭐랬어? 주, 동, 목이랬지. 해봐. John does the dishes. 그지? John does the dishes. 일단 기본 문형이 나오지?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갈 때 주어는 뭐라고 했니? 주어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누가? John이 뭐 했다? 한다? 뭐를? 설거지를이야. 두 번째. 그러면 dish, 사물이 주어가 된 원칙이 뭐랬니? 주비디랬지, 주비디. Dishes are done by John. 시작. Dishes are done by John. 자, 중요한 거는, 자, 기본 문장 했잖아, 그지? 뭐 해야 돼? 일단 문장을 다 외워놔야 돼. 자, 기본은 두 가지가 있다. 뭐 있어? 능동과 수동이야. 자, 능동 문형 외워봐. John does the dishes. 자, 수동 문형은 뭐지? The dishes are done by John. 완전 기본이다. 아우, 선생님 안 외울 거예요. 그죠? 인생 포기한 거지. 일단 해야 될 걸 해야 행복할 수 있다니까? 해야 할 걸 안 하고 행복한 걸 뭐라 그래? 그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야. 방탕. 방탕한 인생이지. 해야 할 거 안 하고 게임하는 거지. 방탕한 인생이야. 공부 다 하고 게임하면 뭐야? 엄마가 뭐라 그래 와가지고. 아유, 수고했어, 그러지? 공부 안 하고 게임, 엄마 와서 뭐라 그래? 이 죽일 놈, 그지? 그지. 그래서 일단, 기야, 기. 그 다음에 확장이야, 확장. 뭐라고? 확장. 자, 동사가 확장되는 건 두 가지야. 뭐지? 부정사와 동명사로 동사를 확장합니다. 뭐라고? 부정사와 뭐라고? 동명사로 동사를 확장합니다. 뭐라고? 부정사하고 동명사로 동사를 확장해. 그래서, 확장에는 부정사, 동명사. 뭐라고? 뭐하고 뭐로? 부정사하고 뭐로? 동명사로 동사를 확장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부정사하고 동명사에 뭘로 확장했어?
wants to do야. 이만큼만 치는 거야. 해봐. wants to do. 자, 저는 뭐 하기를 원한다? 뭐 하기를 원한다? 설거지를 하기를 원한다. 이거 봐봐. 그 다음에 원말강 동사 가셨지? 원말강 동사는 뭐였니? 목적어를 뭐라고? 가라고 해석하는 거였지? 저는 엄마, 그의 엄마가 뭐 하기를 원한다? 설거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능동 수동, 그지? 그 다음에 확장은 뭐냐면 부정사 동명사. 확장은 뭐라고? 부정사 동명사. 자, 부정사는 동사 뒤에서 뭐로 확장해? 동사 이렇게 확장하지. 동명사는 어떻게 확장해? ing 목적으로 확장하지. 자, 수동일 때는 어떻게 확장해? to be 동사 ed로 확장하지. 수동일 때 어떻게 확장해? being ed로 확장합니다. 있다 하는 거는 쓸 필요 없다. 자, 다시 간다. 기확 supported. 다시 기확 supported. 지금 그 다 한 거야. 자, 기본은 어떻게 간다고? 주어가 사람일 때는 주동목, 그지? 그 다음에 주어가 사물일 때는 주비디. 확장은 어떻게 한다고?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든가 아니면 동사 뒤에 동명사를 쓰는 거다. 확장은 어떻게 한다고? 동사 뒤에 뭐야? 투부정사를 쓰든가 아니면 동사 뒤에 동명사를 쓰는 거다. 자, 확장은 어떻게 한다고? 동사 뒤에 뭘 쓰든가? 투부정사를 쓰든가. 자, 투부정사 능동은 어떻게 돼? 투 동사 목적어. 투 동사 수동은 뭐야? to be 동사 ed. 자, 동명사 능동은 뭐야? ing 목적어. 동명사 수동은 뭐야? being. 그렇지. 동사 ed. 애워야 돼. 다시 외우자. 자, 투부정사 능동은 뭐라고? 투 동사 목적어. 그지? 투동목. 해봐. 투동목. 수동은 to be d. 동명사 능동은 ing 목적어. ing 목적어. 동명사 수동은 being ed. 그래서 어디 뒤에 나온다고? 동사 뒤에서 동사를 확장해. 오케이? 자, 기확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기확 뭐라? 수포대. 다시 기확 수포대. 뭐하고 뭐를 외우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본과 확장을 외우면 뭐를?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가 수인데 수는 안 배웠어. 자, 여기서 수동 때 나왔지? 자, 수동 때 언제만 쓰는 거야? 사물일 때만 썼잖아, 그죠? 그런데 수동태가 사람일 때도 수동태를 쓸 때가 있어요. 오케이? 사람일 때도 수동태를 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일말간 동사라고 할게. 뭐라고? 일말간 동사. 뭐라고? 일말간 동사. 수동태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뭐지? 대바탕 수동태, 일말간 수동태. 시작. 대바탕 수동태, 일말간 수동태. 자, 수동태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이런 거 하지 말랬지 내가. 주동사 뭐 목적어는 앞으로 가고 이거는 뭐야? 이스 동사 이디 가고 주어는 뒤로 가서 바이 뭐 명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동태는 두 가지가 있다야. 뭐지? 대바탕 수동태 시작. 대바탕 수동태. 그다음에 일말강 수동태 시작. 대바탕 수동태. 그다음에 일말강 수동태. 대바탕 수동태. 일말강 수동태. 선생님 물어보면 딱 대답해야 된다. 자, 수동태 두 가지 뭐라고? 대바탕 수동태와 일말강 수동태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가 수야. 수. 자, 뭐라 그랬지? 기, 확, 수. 네 번째가 포야. 포. 자, 포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무슨 영어를 했어? Formal English. 영어를 말할 때 어떻게? 좀 어떻게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면? 좀 있는 것처럼 말하려면 아니면 공식적으로 뭐를 말할 땐 주어를 뭐로 한다? 사람 사물로 할 때는 언제? 회화할 때, 그죠? 사람 사물 언제? 회화할 때. 근데 장문을 쓰거나 스피치를 할 때는 주어를 뭘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It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니? It is my honor. 그지? 당신을 만난 거는 뭐래? 정말 만나서 반가워 할 때 What's up? 이라고 안 하고 뭐래? It is nice to see you. 그런단 말이야. 그지? 공식적으로 말하려면 주어를 뭘로 시작한다고? It로 시작한댔어. 그래서 일형투야. 해봐. 일형투. 일형투. 이트로 시작하면 이리스 형용사 투동사 목적어야. 해봐. 일형투. 투동목. 투동목. 아니면 투비디. 아니면 투비디. 자, 일형투 시작. 일형투. 일형투. 그래서 일형투야. 그때 의미상 주어는 for를 쓴댔지? for를 쓴대. 투동사 앞에서
의미상 주어 for가 아니라 of 쓰는 게 뭐였니? 신지 친구 정관용이었지. 그지? 뭐야? 시작. 신지 친구 정관용. 그지? 신. careful 이지. careful. 신중한. 지는 뭐야? 지. wise, silly, stupid. 그지? 그 다음에 친절한. 구는 구호 있고. 그 다음에 정은 뭐야? 정직한. 관은 관용 있는. 용은 용감하였다. 다시 시작. 신지 친구 정관용. 뭐라고? 신지 친구 정관용. 자. 수동태는 두 가지가 있댔지. 무슨 수동태? 대바탕 수동태와 일말간 수동태. 까먹지 마라. 대바탕 수동태와 뭐가 있다고요? 일말간 수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가 있다고요? 대바탕 수동태와 일말간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왁 수포 뭐래? 됐. 기본하고 뭐를? 확장을 외우면 뭐다?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 예, 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I think 대시 해봐. I think that. I think that. 여기서 사상명사가 나오는 거야. 사상동사. 사상동사. 뭐라고? 사상동사와 주명요제충 동사가 있어. 뭐라고? 주명요제충 동사가 있어. 안 써놨대. 주명요제충 동사. 그래서 이걸 사주라고 그래서 사주 보러 간다. 사주. 사주 보면 안 좋지? 뭐라고 그래? 사주 보러 가면. 안 좋아. 안 좋아야. 그래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면 사상동사와 주명요제충 동사가 나오면 대처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 주동목 주비디가 또 나와. 오케이? 주어 다음에 뭐라고? 사상동사와 주명요제충 동사가 나오면 다시 주동목 주비디가 또 나온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영어의 문장의 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영어의 문장의 답니다. 자, 영어의 문장은 어떻게 시작된다? 기본. 그 다음 뭐야? 확장. 그 다음 어떻게? 일말강. 그 다음 어떻게? it. 그 다음 뭐야? I think. 사상동사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뭐를 배웠지? ing 목적어 is, desire를 배워서 개념으로 쓰는 거, 그죠? 근데 이거 어디 뒤에 나온다고 그랬니? 사상동사 뒤에, 대절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 기확 수포 대수로 나눠진다는 거 일단 외웁시다. 다시 뭐라고? 기확 수포 대. 다시 뭐라? 기확 수포 대. 자, 기본형부터 가겠습니다. 자, 기본형. 기본형은 뭐냐면 주동목 뭐라? 전화부. 뭐라고? 주동목 전화부. 자는 뭐 한대? 차를 만든단다. 자는 뭐 한다고? 차를 만든대. 전치사동사 나왔지?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뭘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to 나오면 뭐랬어? 뭐뭐 하기 위하였지? get settled 다음 뭐야? 정착하기 위하여. in 어디? 장소. 자, 전치사가 나타나는 건 뭐랬어? 전치사는 뭘 나타낸다? 전치사는? 장소, 방법, 시간이지. 여기서 for는 뭡니까? for는 방법이고요. in은 뭐야? 장소가 되겠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한댔습니다. 주동목 전화, 따라해. 주동목 전화부. 주동목 전화부. 여기는 부사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긴 부사 안 썼다, 지금. 그죠? 아, 주동목 전화가 나왔어. 주동목 전화. 그죠? 뭐라고 그러? 주동목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동목으로 할 땐 주어가 뭐다? 사람이다. 그죠? 주동목으로 할 땐 주어가 뭐다? 사람이다로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기본명 두 번째. 주어가 뭐로 시작해? 사물로 시작해. 자, 주어가 사물이면 지 스스로 사물은 뭐 할 수 있어? 없어요? 봤니? 막 의자가 움직여 스스로? 아니지. 그건 뭐야? 월트 디즈니 만화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되어진다가 되겠지? 되어진다. 그죠? 어떻게 진다? 고쳐진다. 저 차는 어떻게 했어? 고쳐진다. 그래서 뭐야? 그건 주비디 전화부. 뭐라고? 주비디 전화부. 뒤에는 뭐가 나와? 전화. 뒤에 뭐가 나온다고? 전화가 나와. 그래서 주비디 전화부에서. 자, 기본 문형은 주동목 전화부와 주비디 전화부입니다. 자, 주어가 뭘 때? 사람일 때는 주동목 전화부. 그지? 주어가 사물일 때는 주비디 전화부. 근데 또 하나 나오잖아. 또 하나 뭐야? 주어가 사람인데 뭘로 쓰일 때? 수동태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랬지? 주어가 사람인데 수동태로 쓰일 때는 긍정인 뭐랬어? 받는다. 그 다음에 부정이 뭐야? 당한다. 이렇게 간댔어. 그지? 그래서 대바탕 동사랬지. 자, 수동태 첫 번째 뭐랬니? 자, 수동태 첫 번째는 뭐예요?
수동 태 첫 번째 뭐라? 대바탕 수동 태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요건 뭐다? 기본형은 뭐다? 대바탕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수동 태 일이야. 대바탕 한다. 그지? 주어가 사람, 사물이면 뭐야? 되어진다. 주어가 사람이면 받는다, 당한다. 다시 주어가 사람이면 뭐라고? 받는다, 당한다. 주어가 사물이면 되어진다. 아니면 뭐뭐 해진다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주어가 사물일 때는 해진다, 되어진다. 그죠? 그리고 주어가 사람일 때는 받는다, 당한다. 이거 봐봐. 자는 뭘 받았니? 존경받았지. 주비디 전하부.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 당했어? 뭐 당했어? 배신 당했다지. 비트레이 배신하답니다. 배신 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그의 사랑받는, 그의 사랑, 그가 사랑한 제자에 의해서. 또 하기 위하여 나왔지. 그가 뭐 하기 위하여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기 위하여가 나올 수 있다 합니다. 하기 위하여고.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조는 뭐다? for다. 까먹지 말아라. 투부정사 앞에 for 나오고 사람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된다? 뭐뭐 가라고 해석해야 된다 까지 봤습니다. 기본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시 시작. 주동목 전화부, 주비디 전화부. 자, 주비디는 해석이 세 가지. 사물이면 되어진다. 사람이면 긍정일 때는 받는다. 부정일 때는 당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 첫 번째 해석은 뭐라고? 대바당한다. 수동태 첫 번째 해석은 뭐라? 대바당한다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뭘로 간다? 뭘로 간다? 투부정사로 뭐 한다? 투부정사로 확장한다. 확장은 두 가지. 부정사 확장형이 있고 그 다음 뭐야? 동명사 확장형이 있댔어. 자, 부정사 확장형 첫 번째. 동원결이 기억하고 계시도 하는 뭐랬어? 여간첩이랬지? 다시 시작. 동원결이 기억하고 계시도 하는 여간첩이야. 자, 주어가 사람으로 나왔잖아, 지금. 주어가 사람으로 나올 때는 원래 뭐 나와야 돼? 주동목 전화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사를 뭘로 확장할 수 있다고? 또다시 투부정사로 확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긍정일 때, 자, 여기서 능동일 때는 어떻게 확장해? 투동목이고, 수동일 때는 어떻게 확장해? 투, 비, 디로 확장하고, 기본 해석은 뭐랬어? 뭐뭐하, 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뭐, 뭐라고? 뭐뭐하, 기라고 했어요. 자, 갑시다. 하나씩 봅니다. 기억하는, 개, 시도하는, 여, 간, 처. 그지? 다시 시작. 동원결이 기억하고, 얘 누구? 여간첩. 뭐해? 동원결이 기억하고, 뭐해? 개, 시도하는 여간첩. 시작. 동원결이 기억, 이어져 누구라고? 동원결이 기억하고, 개, 시도하는 여간첩이 주어 뒤에, 뭐야? 동사 뒤에서 투부정사로 확장할 수 있다. 능동일 때는? 투동목. 수동일 때는? 투비디. 능동일 때는? 투동목. 수동일 때는? 투비디로 확장할 수 있다. 봐. John wants to leave. 됐죠? 똑같아. 그 다음에 has decided to leave. 자, decide는 과거형으로 안 하고요. 주로 뭐죠? 완료시제랑 함께 씁니다. 해봐. John has decided. 과거에 했다가 아니라 이제 하기로 했다는 거야. 결정은 어떻게 하니? 결정은 한 번에 해? 아니면 여러 번 생각했다 해? 여러 번 생각하는 그 시간 있죠? 그래서 완료로 시제 쓰는 거예요. 해봐. John has decided to. 그치? 그 다음에 intends to. 그치? 그 다음에 forgets to. 그치? 그 다음에 plans to. 그치? 그 다음에 tries. 다른 건 붙잖아. 그치? 그 다음에 offers to. 여유가 있다지? manages to. 간신히 뭐뭐 했다. 그 다음에 자는 seems to.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뭘? 자, 투정사는 뭘로 확장한다고? 뭘로 확장한다고요? 동원결의를 기억하고 계시도하는 여간첩. 동은 뭐야? 동의하다. 원은 뭐야? 원하다. 결은 뭐야? 결정하다. 의는 뭐야? 의도하다. 그 다음에 개는 뭐야? 계속하다. 시는 뭐야? 시도하다. 여는 뭐야? 뭐뭐할 여유가 있다였죠. 그 다음에 매는 뭐야? 그 다음에 가는 뭐야? 간신히 뭐뭐하다. 그 다음에 처는 뭐야? 뭐뭐하는 것처럼 보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 확장. 동사는 뭘로 확장한다고? 부정사로 확장합니다. 자, 이거 말고 원말강 동사가 있었죠? 자, 원말강 동사는 뭐였습니까? 동사 확장에서 원말강 동사는 그냥 목적어 조사의 예외였지? 그지? 뭐야? 원하다 형이지. 자, 원하다, 필요하다, 그지? 아니면 말은 뭐야? 말하다, 가르치다. 자, 격려도 입으로 하죠? 격려 입으로 해, 안 해? 그치?
원말이야. 말하는 거 다네. 격려하다, 말하다. 그 다음에 강요하다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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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니까 뭐도. 얼라우도 허락하지. 강요, 허락. 허락도 막 쓰레간댔어. 그래서 이러한 동사 뒤에는 뭐가? 목적어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목적어를 뭐뭐 가라고 해석해야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뭘로? 원말강 동사를 어떻게? 목적어를 쓰고 거기서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뭐해? 목적어를 다시 어떻게 한다? 확장한다야. 중요한 거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문장 뒤에 나왔다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동목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지? 주동 다시 주어야, 그지? 자는 원한다 그의 엄마를, 그지? 뭐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설거지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석해야 돼? 자는 엄마한다, 원한다 그의 엄마가 설거지 하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거야, 그죠? 다시 이것도 자는 가르친다 엄마를, 아니야? 엄마를 뭐뭐 하기 위하여? 설거지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건 주동목이냐 주동주냐? 주동주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 그죠? 이건 주동목이 아니야, 주동주야. 목적어를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가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게 원말강 동사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원말강 동사는 뭐라고? 목적어를 가라고 해석한다. 원말강 동사는 뭐라고? 목적어를 가라고 해석한다. 아니, 공부할 땐 좀 개처럼 해야지, 그치? 공부할 때는 막 싸납게. 따라 일할 때는 싸납게. 인간관계 할 땐 부드럽게. 그치? 인간관계 일할 때 어떻게? 싸납게. 막 죽이듯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야? 거의 뭐를 해? 그냥 공부할 때가 되면 막 목소리가 줄어들고 막 인간관계 할 때처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치? 막 탁 졸고 있고 막 공부가 일할 때는 막 완전히 막 이렇게. 자, 이거 버릇된다 안 된다? 자,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직장 가서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얘들아 잘 들어?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어떤 일이 안 생겨? 어떤 일이 생겨?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야. 그지? 절대 아니야. 그런데 서울대를 안 갔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를 갔어. 그지? 서울대를 갔어, 얘가. 근데 엄마가 돈 진짜 많아가지고 서울대 갈 때 어떻게 했어? 엄마가 돈 진짜 많아서 좋은 선생님 붙여놓고, 그지? 막 다 붙여가지고 얘가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 해봐. 그럼 얘는 자기가 노력해서 간 거야? 남이 해줘서 간 거야? 이렇게 서울대 간 애는 서울대 졸업해서도 뭐야? 뭘 못해? 서울대 가서 졸업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서울대 가서 졸업해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줄 모르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 막 진짜 뭐야 무슨 애들을 과잉 보면 안 되고, 자, 서울대를 갔어. 이 사람이 서울대 갔는데 진짜 공부할 때 막 그냥 완전히 막 그냥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그지? 그지? 1번 문제 앞발, 2번 문제 뒷발 막 이빨 물고 해가지고, 진짜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 그지? 이런 애가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졸업할 때도 그렇게 하겠니? 안 하겠니? 따라하자. 인생은 습관이다. 뭐라고요? 인생은 습관이다. 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애들, 습관이, 공부 안 하는 습관이 있죠? 해야 될 걸 안 하는 습관이 있어, 없어? 생겼지? 그 나중에 일할 때도 해야 할 거 하겠니? 안 하겠니? 안에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다야. 그죠? 습관은 바뀌기 쉽다 어렵다?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렸을 때 해야 돼. 세 살 버릇 뭐래? 여든까지 간다. 그 세 살 때 잡았어야지, 그지? 공부 몇 살 때 시켰어야 돼? 세 살 때 시켰어야지. 그냥 나는 그래서 선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 선행은 뭐지? 어렸을 때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게 선행이야. 그래서 서울대 가는 애들은 몇 학년 때 1등 하는 애들? 5학년 때 1등 하는 애들이 계속 1등 한대요. 그죠? 1등 한대. 서울대 가는 애들 대부분은, 대부분, 한 99%는 뭐지? 5학년 때 1등 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시 차렸던 애들 있지, 그지? 걔들은 어디다? 시골학교 출신들이야. 시골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 자, 중요한 거. 아,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지. 내가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럴 수 있지. 있지, 그지? 자, 그런 애들이 나중에 공부 열심히 했던 그런 인격이 있잖아. 그지? 자, 일하러 갔는데 적성이 딱 맞는 걸 찾았어. 그러면 돈 잘 벌겠냐, 안 벌겠냐? 그렇지. 그래서 인생은 인격으로 승부하는 거야. 로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1등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원말강, 다시. 원말강 동사는 목적어를 뭐라고 해석한다? 가라고, 은느니가, 은느, 해봐, 은느니가. 주격 조사를 넣어야 된다. 주격 조사를 넣어야 한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 확장 배웠지. 동명사 확장은 뭐였어? 동사 뒤에서 뭐 나와? 동사 뒤에서 능동이면 ing 목적어. 그지?
동사 뒤에서 뭐지? 동사 뒤에서 이렇게 동사 뒤에서 뭐 나왔어? 동사 뒤에서 이렇게 형광펜을 여당 하면 지금 안 되는데 여당 형이셨네 내가? 잘못했다 그지? 어떻게 친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 자 puts up, practice, admits, deny 그 다음에 has a good time, avoids, consider, finish, give up, mind까지 봤죠? 자 이거 뭐였지? 세 번 뭐야? 피나는 아이디어를 CF 킨한테 줬더니 뒤졌다. 그래서 뭐뭐 하기를 꺼렸다였죠. 이런 동사 다음에서 능동이 뭐야? ing 목적어가. 수동이 뭐야? being ed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확장형이었습니다. 뭐라고? 능동이 뭐라고? ing 목적어. 수동이 뭐야? being ed로 확장할 수 있다를 배웠습니다.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해봐. postpone 연기하다였지. 그 다음에 3p는 뭐야? put up, postpone, practice. 그 다음에 인정하다, admit, acknowledge. 중요한 건 여기서 동의어도 마찬가지야. 동의어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는 뭐야? deny. 즐기다는 뭐야? enjoy. 잡아. have fun, have a good time도 즐기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ing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doing a good time 이런 식으로. 그래서 have fun ing 목적어야. 왜? 즐기다가 뭐니까? 즐기다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치어서 뭐야? 확장하지요? 그죠? 그래서 have fun도 뒤에 ing 목적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하다, avoid escape 나왔지. 해봐, avoid escape. 똑같이 뒤에 ing 목적으로 확장합니다. 자, 여기서 4번 봐봐, 4번. deny 다음에 having not done이 나왔지. having not done. 그죠? having not done은 뭐야? deny가 뭐지? 어제 한 걸 뭐야? 어제 한 거를 지금 부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럴 때는 having을 쓰냈죠? 그때 뭐랬어, 이거? 그 이전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하다. avoid, escape. 생각하다, consider, think about. 끝내다, finish, quit. 포기하다, give up. 그 다음에 mind까지 가는 거죠. 꺼리다, mind까지. 이렇게 될 때는 뭐하고 뭐로 확장한다? ing 목적으로 확장한다. 그래서 to 부정사로 확장하는 경우는 뭐야? to 부정사로 확장하는 경우? 동원 결의를 기억하는 뭐야? 동원 기형의를 결의를 기억하는 개시 또하는 여간첩은 투부정사로 확장하고 동명사로 확장하는 경우는 뭐다?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를 CF 퀸한테 줬더니 뒤졌다는 뭘로 확장한다? 동명사로 확장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영어의 기본문형 기왁 수포대에서 수 볼게. 수. 자, 수동태는 두 가지가 뭐 있다고? 사물로 시작하면 사물로 주어가 사물이 무조건 뭐로 가야 돼? 수동태로 가는 게 원칙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주어가 사람으로 가면 어떻게? 주동목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주어가 사람인데도 뭐야?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긍정일 때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받는다. 그 다음에 부정일 때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당한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어.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동사가 일말강 동사야. 자, 앞에서 목적어 조사의 예외는 뭐였지? 목적어 조사를 가라고 하는 경우는 원말강이었어. 오케이? 뭐라고요? 원말강이었어요. 그런데 목적어 조사가 말고 두 번째 수동태 일말강 동사. 첫 번째 일정이야. 일정 해봐. Supposed to. Supposed to.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일정이 됩니다. 일정. 여기까지가 동사야. 이만큼 현관문 쳐야 돼. 여기까지가 동사야. 이만큼. was supposed to do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야. 뭐라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시작.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John was supposed to do the dishes at 7. 몇 시에 하기로 돼 있어? 7시에 하기로 되어 있다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을 수동태로 쓰는 거야. 말을 수동태. told. 그지? 말해줬다. 그 다음에 encourage 뭐야? 격려? 긍정이니까 뭐야? 격려? 받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taught는 가르침? 받았다. 긍정이죠. instruct 마찬 가르침? 받았다. ask는 요청? 받았다. order는 명령? 받았다. command도 명령? 받았다. read는 인도? 받았다. 똑같으면 다 긍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말로 뭐뭐 받은 거 있지? 말로 뭐뭐 받은 것도 수동태로 많이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말로 뭐뭐 받은 거. 원래 그래서 나는 봐봐. John has told to. 뭐야? John has 어떻게 됐어? 들었다로 해야 되지. 들었다로 해석하는 거야. 뭐하라고 들었어?
설거지하라고 말을 들었다야, 그지? 설거지하라고 말을 받았다. 좀 이상하잖아, 그지? 설거지하라고 말을 들었다. 몇 시하라고 그랬니? 7시에 설거지하라고 말을 들었다. 아, 설거지라고 격려 바뀐 거 어렵지, 그지? 그럼 뭐야? John was encouraged to do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돼. John was encouraged. 설거지하라고 가르침 받았다. John was taught to do the dishes. 해서 말을 들었다 할 때도 뭐다? 아,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수동태는 뭐 있어? 그냥 수동태가 있고 일말강 수동태가 있습니다. 일말강 수동태는 뒤를 뭘로 연결해? 투부정사로 연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아니다야. 오케이? 뭐뭐 하기다 위하여 뭐뭐 하기 뭐뭐 하기야. 뭐뭐 하라고. 그냥 뭐뭐 하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하라고. 뭐뭐 하라고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기 위하여 아니야. 그치? 원래 주비디 다음에 주비디 뭐야? 전 하 부사잖아요. 원래 주비디가 나오면 투부정사는 뭐라고 해석해? 뭐뭐 하기 위하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뭐 하는 뭐 뒤에는 일말강 뒤에는 그죠? 일말강 ed 뒤에는 이거를 투부정사를 하기 위하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냥 뭐뭐 하라고라고 해야 돼. 뭐뭐 하라고. 자, 이거 봐봐. John was forced. 야, 뭐야? John은 강요? 강요? 당했다 좋아, 그지? 받았다 좋고 강요 당했다. 자,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고? 하기 위하여 아니고? 그치. 뭐 하라고 강요받았다? 설거지하라고 강요받았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대바탕 수동태와 뭐야? 일말강 수동태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수동태는 몇 가지가 있다고? 대바탕 수동태와 일말강 수동태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기, 뭐야? 확, 수, 포, 됐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죠. 기확, 수, 포, 됐. 앞에 세 가지만 딱 봅니다. 기확, 수, 포, 됐. 자, 기는 뭐다? 기본형. 자, 기본형은 뭐 있습니까? 주어가 사람일 때, 뭐야? 주동목? 전화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주어가 뭐야? 사물일 때는 뭐야? 주비디? 전화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는 뭐랬어?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확장이었죠. 확장. 자, 확장은 뭐로 확장한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 다음에 두 가지로 확장한댔지. 어떻게? 주동목으로 확장하든가 아니 뭐야? ing 목적으로 확장하는데, 자, 여기서 부정사로 확장할 때는 뭐 나온다고? 자, 부정사로 확장할 때 동사가 뭐야? 동의하다. 원하다. 결정하다. 의하는. 의도하다. 그 다음에 기억하다, 기억하고, 계속하고, 시도하는 누구? 여, 여유가 있다, 간신히 뭐뭐하다, 뭐뭐처럼하다. 그 다음에 ing 받는 거는 누구한테? 세 번 피나는 practice, postpone prop, 세 번 피나는 인정하다, deny, enjoy, escape, idea를 seek. Consider, finish quit, quit, 어떠니? Deny, give up. 그 다음에 mind까지는 뭘로 확장한다? 동명사로 확장한다. 그 다음에 수동태, 세 번째였죠? 세 번째 수동태는 뭐다? 여기서 동사가 뭐가 돼야 돼? To 동사 목적어인데 이걸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뭐뭐? 하라고. 뭐뭐 하라고로 해석을 해서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때 이거는 뭐다? 첫 번째. 일정 두 가지였죠. 뭐야? Supposed to, scheduled to. 그 다음에 말 뭐였어? Told, taught, encourage, instruct, force. 그죠? 그 다음에 강제는 뭐야? Force, push, compel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두 개 더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